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식품 인문학 마케팅 12강 차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 시장과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의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차 문화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차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 종류와 차 산업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차 시장은 어떻게 구성됐고 트렌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2강 차 시장과 마케팅 이야기 순서입니다. 1장은 한국 차 문화, 2장 차의 종류와 산업의 발전, 3장 한국의 차 시장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한국의 차 문화입니다. 차 문화와 전통을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독자적으로 만든 차가 있어야 할 것. 그렇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차가 있어야 되겠죠. 둘째는 그 차를 끓이고 마시는데 고유 차그릇을 갖출 것. 그렇죠? 우리가 배웠듯이 중국의 차가 유럽으로 수출되면서 차만 간 것이 아니죠. 도자기와 같이 가가지고 중국 도자기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차가. 또 셋째는 차 마시는 법, 즉 차법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도 차 마시는 법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을 알수 있었죠. 자다법, 점다법, 포차법 이런 식으로 차 마시는 방법이 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예를 들면 침지법, 오스만 투르크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침지법을 사용했는데 그게 아주 초기에 커피 음료를 마시는데 큰 역할을 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까지 등재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차 마시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그 이야기를 했었죠. 마르셀 모스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그 사회의 음식 문화에 압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적 특성은 음식 문화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와인과 맥주는 그 지역의 문화, 또 경제적인 측면까지 뭐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다 관련되어 있는데, 차는 술보다 더 자주 마시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문화 특성이 아주 잘 들어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데 차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나라 고유차. 그래서 문화 국가가 차를 그 나라 고유 차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그 문화 국가 무엇이 문화 국가입니까? 이런 독자적인 차 문화가 있는 데가 정말 문화 국가라고 할수 있죠. 독자적인 술 물론 그런 것도 역할을 하지만은 차는 또한 술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고유 차 문화를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하고 있죠. 한국 차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 흥도강 때당 문종으로부터 선물 받은 차나무 씨앗을 지리산에 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 최초로 차나무를 심고 거기 하동에가 지금 차밭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다른 설은 수로왕 부인 하씨가 아유타하고 지금 인도에서 차 씨를 가지고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신라를 이은 고려 시대의 차 문화가 가장 번성을 했습니다.
때는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귀족과 승려층에서 소비가 됐고, 고려시대 성종 때부터는 다방이라는 관청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차와 관련된 왕가 의식 및 약과 술 등을 다루었고, 다방에서 국가 제사 의식뜻을 차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를 차례라고 전했습니다. 다례라고도 차례라는데, 차례로 예를 들어서 차례라고 지금까지 불리고 있죠. 물론 제사 때는 차 대신 술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 주로 이제 술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 전통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자, 조선시대에는 실학자에 의해서 이제 다시 활성화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불교를 배척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많이 음용되어 있는 차를 멀리 했다고 할까요? 그래, 차 문화가 발전이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조선 후기 때 실학자, 다산 정약용, 호도 다산이라고 지었죠. 주사 김정희, 자신이 등이 문인차를 확립했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다성으로 불리는 초이선사가 동다성을 조설했습니다. 1837년 한국 다도를 이론화시킨 책입니다. 이게 근데 많이 늦었죠. 중국의 유구가 다경을 언제 했었습니까? 600년대 지었는데, 우리는 1800년대에 했으니까 한 1200년 정도 늦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동다선에서는 차의 최고 경지를 다선일미, 아무래도 초이선사 스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와 관련돼서 다선일미를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보성과 하동, 제주 지역에서 다원에서 차를 생산하고, 우리가 차를 만드는 방법은 덮어서 만든 거죠. 찻잎을 덮어 발효를 중단시킨 녹차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초유선사와 동다소입니다. 그래도 조선시대에 이 차에 관한 이론서가 없었다면 아주 곤란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동다송이 아주 차 문화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성 차밭입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 하는 22개 두 가지 경관을 때 보성 차밭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가볼 만한 곳. 그래서 이게 영화도 많이 찍고 드라마 배경으로도 종종 나옵니다. 보성 차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 다양제에서 차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 차가 보성하고 하동 그리고 제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차 관련 행사가 여기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어 차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차 문화는 당나라, 그러니까 견당사와 유학생들이 당나라에서 차를 도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차 문화는 몇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16세기 후반에 있었던 센노리큐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 센노리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차 스승입니다. 나중에는 히데요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다도가 이 사람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차 마시는 미의식을 강조했었는데, 사규, 그래서 화, 경, 청, 적,
그래서 화란 것은 다른 사람하고 잘 이렇게 어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존경하고 아주 청빈하고 고요한 그런 네 가지 규칙,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일본 특유 차 문화를 완성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죠, 이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는 와비사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비사비. 일본의 하여튼 차 문화와 미의식을 나타내는 말인데, 예, 이 와비사비와 그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일기일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마시는 이 기회는 일생 단한 번뿐이라는 거죠. 그 강조하는 거죠. 매일 마시는 차도 그때 마시는 차는 일생 단한번 마시는 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집중해라. 그만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일본 다도는 초등학교 학습 일부가 되어 있고, 열흘 전이나 관공서에서 차를 대접하는 것이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으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일본인이 가장 즐겨 마시는 차는 입차인 전차, 센차로 발음하죠. 와 가루차인 말차, 마차. 이두 가지입니다. 다른 점은 한국 녹차는 찻잎을 덮어서 만드는 데 반해, 일본 전차는 증기로 쪄서 만들고, 전차는 쪄서 만들고, 말차는 증기로 쪄서 만든 입차를 맷돌로 갈아서 제조합니다. 그래, 가루차죠. 이게 그 송나라 때그 고영차가 일본에 그 전달했는데, 그게 이제 말차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말차는 가루를 그대로 풀어가지고 이것을 마십니다. 일본 말차는. 와비사비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 문화적 전통 미의식, 미적 관념을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토박하고 조용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어떻게 보면은 고요한 상태, 유연, 깊고 그윽하고 간소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한적한 정서, 사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와비사비인데, 이게 그차 마시는 다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그 음식 문화에 압축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이 방법이 그 사회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미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와비사비란 문화가 차 문화에서 또 다른 미의식을 나타내는데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와비사비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심플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심플하게. 그게 바로 와비사비 심플 비주얼스. 스티브 잡스가 일본 문화를 참 좋아했죠. 그래서 교토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선심초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스키 예, 순유라는 사람이 예, 선심 초심, 그러니까 비기너의 마음을 중요하다는 이 일본 불교 중에 종파인데, 스즈키 순유의 제자죠,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이 불교 사원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여기서 올렸죠. 올리고 또 프리젠테이션 제인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프리젠테이션을 그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프리젠테이션 제인이라는 건 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의 와비사비 문화를 프리젠테이션에 적용해 가지고 쓴 책입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데, 근데 굉장히 프리젠테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고, 이 프리젠테이션 제인에서 그 스티브 잡스 프리젠테이션 기법도 이 와비사비 그리고
그런 아주 심플한, 복잡하지 않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조선의 막사발이 일본의 보물로 칭송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그림이 나오는 이 막사발이 조선의 막사발입니다. 조선시대에 농가에서 흔히 사용되던 것으로 별 볼품 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그냥 마구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막사발이 일본 사람들은 보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 백성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그중에서 도공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자기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도공들이 일본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킨 데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지금도 일본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도자기로 유럽, 특히 네덜란드와 이제 교역을 하고, 그리고 그 교역으로 일본이 크게 발전돼서 일본이 나중에 메이지 유신이라든지 그래서 부국 강병으로 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 도자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반도체만큼이나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걸 알아본 거죠. 근데 조선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일본이 조선 백제나 고려 청자 그 가치를 알아봤는데 조선 백제나 청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치 있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사발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일본은 이 막사발을 가치를 알아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퀴즈입니다. 이걸 여러분은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알수 있으니까 이런 퀴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는 차를 담는 그릇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퀴즈를 냅니다. 그리고 차 문화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퀴즈에 맞힌 학생들에게는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무엇이냐면요. 자, 퀴즈 선물은 작은 이북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무협소설에서 찾아낸 마이는 성공 비즈니스 전략이고, 한 권은 문학 작품에서 찾아낸 다섯 가지 파워 브레인 스토리인데, 제가 이 이북을 두 권을 냈어요. 냈는데, 마인 아시죠? 알리바바를 창업해서 지금 은퇴했죠. 근데 무협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협소설에서 아이들을 많이 찾았는데 그 내용을 담은 거고, 다섯 가지 파워 브레인 스토리는 문학 작품에서 그 등장인물을 브랜드로 만든 그런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이 중에는 스타벅스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째 한 권을 선물 주는데 퀴즈는 지금 유튜브 댓글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댓글로 그 막사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10명을 선정해 가지고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퀴즈만 해당되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만 참여하십시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 이로써 12강 1장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